여기는 제가 주말에 이사 온 새 집이에요. 지금 가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여기 박스들이 다 새로 온 가구들이에요. 그래서 하나씩 풀러가면서 영상을 찍어보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제가 이번에 시킨 거는 이케아랑 쿠팡에서 주문한 것들이에요. 저번 주에 본 이 스톨도 구매를 했고 이거는 버섯 모양 조명. 이거 제가 잘 쓰는 옷걸이. 저는 옷걸이 통이라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이케아에서만 사고 있어요. 이거는 탁상 거울 샀어요.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걸까? 어떻게 부르? 너가 해줘. 동생이 왔어요. 이게 뭐예요? 진짜 무거워. 이거 두 개 들어있는 거. 이게 뭐예요? 당황할 만 했어요. 절대 사용설명서 없이 만들 수 없는 그거야. 따라라라. 이건 뭐야?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아, 벽에다 뚫는 거가 전기 드릴로 된다는 말인가 보다. 벽에는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되니까. 동생이 김치 파스타를 해줬어요. 닭가슴살도 넣었네. 좀 정하지 마. 이름 없어. 내 건데. 짜? 엄청 짜? 진짜? 그럴 것 같아. 더 먹고 싶다고요? 제가 더 줄게요. 먹었던 것처럼. 더티 플레이트라고 알아요? 일부러 더럽게 놓고 먹는 거예요. 그런 게 있어요? 네. 네가 지은 거지? 아니요, 이거 유행하는 거예요. 유명한 파리 요리사가. 더티 플레이트. 검색해보자. 우리 걸자. 시간이 너무 늦어서 조립가구는 내일마저 해야 될 것 같고 쿠팡에서 청소기 시킨 거 풀러볼게요. 아이리스. 먼지 모으는 통인 것 같아요. 나 그게 그건 줄 몰랐어. 양초 말하는 줄 알았어. 그게 양초지 뭐야. 저는 오늘도 퇴근하고 와서 가구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녁으로 베이글을 사왔어요. 이거 빨리 먹고 또 가구 조립해야 돼요.
제가 어제 퇴근하고 와서부터 계속 이거를 맞추려고 했는데 힘을 엄청 줘도 안 껴지는 거예요. 나사가 결국 부러져 버렸어요. 그래서 여기에 박혀가지고 지금 못 쓰게 됐는데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. 이번 주 주말에 저거를 어떻게든 옮겨서 이케아에 갔다 와야 돼요. 그냥 이거나 까볼게요. 너무 슬퍼. 이거 원래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 다 넣어놓고 여기에 거울 올려놓을 생각이었는데 역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지요. 완 거울. 이것도 조립해야 되네. 거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. 이번에는 램프예요. 버섯. 전구도 미리 사놨어요. 쪼꼬미. 마지막으로 의자 조립만 하면 이케아 조립은 끝이에요. 네, 의자까지 조립을 했고 이 장이 문제예요. 주말에 꼭 장을 해오겠습니다. 버섯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여러분, 오늘은 이게 왔어요. 침대예요. 이거 놔주기 전에 청소를 해줄 거예요. 주문했던 매트리스도 도착을 했어요. 이렇게 두 개는 오늘의 집에서 시킨 거고 매트리스는 여기 제품을 시켜봤어요.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. 했어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좀 폭신폭신한데 그래도 꽤 단단한 그런 편이에요. 오늘은 거의 2주? 3주 만에 시켰던 4단 서랍도 왔어요.
와! 엥? 이삿날은 찜닭 먹었는데? 응. 이삿은 찜닭이지? 잘 안 비벼서 살짝 불었어. 삼무지 드세요. 미호는 떡 하나 더 줄게. 내가 미워야지, 네가 미워. 쥐도 새도 모르게. 동생이 직접 천 사와가지고 재봉질한 안마 커튼을 지금 달아볼 거예요. 동생이 직접 작업해서 이렇게 설치까지 해준 커튼이에요. 빛이 진짜 안 들어가요. 문 한번 닫아볼까? 위에 쪽으로만 빛이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깜깜해요. 이렇게 차단을 잘 해줘요. 이거 페레로세 다 먹은 통이 있는데 이거를 안에를 빼서 플라스틱만 쓰려고 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계속 가구를 받고 집을 조금씩 꾸미고 있는데요. 오늘은 커튼이랑 침구 종류를 보러 동대문에 갈 거예요. 마스크 잘 쓰고 다녀올게요. 안녕. 살걸을 다 샀습니다. 이거 주셨어요. 먹어봐요. 안내 간격은 3으로 돌리세요. 예. 예. 러그를 만들었고 옆에 요거는 수납할 수 있는 벤치예요. 이것도 새로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거고 원래는 이 위쿠브는 나무 색깔이에요. 저는 화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. 그랬다고? 오늘은 선반이랑 거울이 배송 왔어요. 이거는 난이도가 지금까지 한 중에 최상일 것 같아요. 이렇게 3단 선반도 조립을 완성했어요.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이케아보다는 쉬웠어요. 막간의 쇼핑 물품 자랑하기. 오늘 애나더 스토리즈에 갔다 왔어요. 이거 네일 칼라 두 개를 샀어요. 이런 컬러를 샀어요. 이거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엽서 들어있어요. 이런
이런 식으로 여행 엽서들이 들어있습니다. 테이블에서 책 쉽게 읽으려고 이렇게 책 위주로 올려놨는데 아직 좀 덜 꾸몄는데 앞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려고요. 이제 큰 가구들은 다 들어온 것 같고 세부적으로 꾸미는 것들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